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됐네요. 재미는 2-8번 한번 풀어보죠. 2-8번. 크리스마스가 된지 11분이 지나고 있고요. 2-8번. 자, 요번엔 요거입니다. 그 증명하는 건데, FD제곱이고요. FD가 아니고 D제곱입니다. FD제곱의 사인 AX는 F의 마이너스 A제곱의 사인 AX. 그리고 FD제곱의 뭐 이번엔 코사인이겠죠, 그죠? 코사인 AX가 F의 마이너스 A제곱의 코사인 AX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세요. 쉽습니다.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FD제곱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FD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뭐 A0 플러스 A1D 플러스 뭐 A2의 뭐 D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FD제곱이라는 거는 뭐냐? D에다가 D제곱을 넣은 거겠죠. 그죠? 뭐이 식에다가 대입한다 치면은 A제곱 더하기 A1D제곱 플러스 A2D의 뭐 4승 플러스 이렇게 쭉 되겠죠. 결국엔 남는 게 뭐냐면요. D의 짝수승 만 남다는 거예요. 홀수승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0, A, D의 0승이죠. 0이 짝수니까. 0승, 2승, 4승, 6승, 8승, 뭐, 이런 식으로만 남기 때문에, 짝수승만 고려해주면 된다는 게 일단 D제곱, FD제곱이라는 요 기호의 의미가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짝수승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FD제곱을 쓸 때, 굳이 저렇게 정의하지 않고 FD제곱을 바로 그냥 요렇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A0 플러스 A2의 D제곱 플러스 A4의 D4승 플러스 이렇게 쭉 간다라고 2N의 D의 2N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고 치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FD제곱은 이제 알겠다고 쳐요. F그램 마이너스 A제곱은 뭘까? 일단 해놓고 하면 나중에 편하겠죠. 그죠? 요거는 D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을 넣는 거죠. 그 D제곱, 예를 들면 A0는 그냥 그대로 오고. 자, A2에다가 D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사실 마이너스 A2 A제곱이 되겠죠. 요거는 D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A4의 A4승이더라. 플러스 점점점에서 그 다음은 한건 뭘까? A 그 D의 6승인데 D의 6승은 D제곱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겠죠. 이번에는 살아남겠죠. A 6승에 D의 6승이더라 라고 이렇게 쭉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전개되겠죠. 그죠? 일단 요게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자. 이렇게 일단 구해놓으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식부터 한번 보죠. FD제곱의 사인 AX라는 것은 뭘까? 자, 증명해야 될 식의 첫 번째. FD제곱의 사인 AX라는 것은 뭘까? 요거는 A0 플러스 A2D제곱 플러스 A4D4승 플러스에서, 뭐, 점점점에서 요 AAN 안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자, 요거에다가 사인 AX가 되는데, 잘 보면은 처음, 첫 항 그대로 나와요. A0의 sin AX가 나오죠. 둘째 항은 뭐가 나올까? 둘째 항. A2는 그대로 나오고, D제곱 sin D제곱 sin AX,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sin AX를 두번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거는 뭐다? 요건 네번 미분하라. 그 다음 여섯 번 미분하라. 요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개하기 전에 sin AX에 대한 이제 짝수번 미분에 관한 식을 우리가 구해놓고 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sin AX, AX의 짝수법 미분. 한번 미분, 그럼 뭘까? A 코사인 AX. 두번 미분, 한 뭘까? 마이너스 A 사인 A제곱이겠죠? AX. 세번 미분, 한 뭘까요? 4번. 세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A3승 코사인 AX 네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죠? A4승 사인 AX 다섯 번 미분하면은 A5승 코사인 AX 여섯 번 미분하면은 뭐 마이너스 A6승 사인 AX가 되겠죠. 일곱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7승 코사인 AX 여덟 번 미분하면은 그리고 A8승의 사인 AX가 되겠죠. 짝수승만 필요하니까 짝수범 미분한 건 필요하니까 요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부호는 번갈아 바뀌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바뀌고 그 다음에 사인은 다 똑같고 그리고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요거 다음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A0 사인 AX 플러스 A2의 두 번째, 두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네, 부호가. 자, 마이너스 A2 A제곱의 사인 AX 플러스 A4의 네 번째는 부호가 지금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죠. 그러면은 A4의 A4승의 사인 AX 그 다음 뭐 여섯 번째는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A6승 A6 A6승의 사인 AX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은요 사인 AX는 모든 항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사인 X가 그러면은 묶어줄 수 있겠죠, 그죠? 뒤쪽에 묶어준다고 치고 남은 것만 적어보면 A0 플러스 A2 A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구나 이거 마이너스 A2 A제곱 플러스 A4 A4승 마이너스 A6 A6승 플러스 이렇게 쭉 가고 마지막에 사인 AX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바로 앞에 얘기했던 F의 마이너스 A 제곱이더라 라는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F의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라고 쓸수 있고 요거는 사인 AX죠. 처음에 식이 뭐였죠? FD 제곱 사인 AX죠.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유식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죠. 쉽죠, 그죠? 이거 되게 쉽죠? 어려 보이는데. 어려 보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입니다. 그럼 사실 밑에 식도 뻔하겠죠? 그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코사인 AX에 대해서, 코사인 AX에 대해서 한번 몇번 미분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줘. 첫 번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사인 AX 두 번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코사인 AX 세 번째 미분하면은 세 번입니다. 세번 미분하면은 A3승 사인 AX 네 번째 미분하면은 A4승 코사인 AX 다섯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5승 사인 AX 여섯 번 미분하면은 A6승 마이너스 A6승이죠, 이번엔. 코사인 AX다. 자, 이번에도 보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죠? 그리고 A제곱, A4승, A6승 이런 식으로 쭉 차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코사인 AX는 또 공통적으로 붙어 있고, 사인하고 부호가 반대라는 점이 좀 특기할 만한 점이겠네요. 아니다, 사인도 두 번인가? 아, 사인도 부호가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사인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 그러면은 FD 제곱의 코사인 AX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A0 플러스 마이너스 A2 A 제곱 코사인 AX 아, 미안합니다. 맨 처음에 A0에도 코사인 AX가 붙죠. 마이너스 A2 A 제곱의 코사인 AX 플러스 A4 A4승의 코사인 AX 뭐 이렇게 쭉 붙더라. 마이너스 A6승 나오겠죠, 그죠? 쭉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AX가 다 붙어있고 앞에 거 떼주면은 A0 마이너스 A2 A0 플러스 A4 A4승 이런 식으로 A6승 A쑥 A6 A6승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그죠? 요거에다가 코사인 AX가 되고, 사실 요거는 뭐였다? 바로 이제 F 마이너스 A제곱이더라 라는 거죠, 그죠? 아, 요거는 F 마이너스 A제곱에 코사인 AX가 돼서 이것도 증명이 끝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할수 있어야겠죠. 뭔가 할수 있어야지 뭐 우리가 이걸 쓸모 있는 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예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만요. 예제가 요겁니다. 요거 자, 예제 y2 프라임 빼기 4y 는 사인 ex라는 어떤 요런 식이 있다고 쳐요. 좋네. 자, 요거는 d제곱 빼기 4에다가 y는 사인 ex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근데 요거에 역연산자를 취해주면은 y라는 게 y 특수조건이니까 그냥 대문자 y로 쓸게요. 자, 대문자 y는 편의상 d제곱 빼기 4분의 1의 사인 ex죠. 근데 요 보면은 요게 d나 d3승 뭐 요런 항들이 없고, 요게 이제 d제곱에 관한 항만 있다는 거예요. d제곱, d4승 요런 항만 있다는 거지. 뭐 d4승은 계수가 0이니까 d제곱에 관한 항만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FD제곱 역할하는 거예요. FD제곱에 사인 ex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ax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F-A제곱에 사인 ex가 되겠죠. 하면 F-A 제곱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제곱에 D제곱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지. 빼기 4분의 1의 사인 EX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8분의 1 사인 EX인데, 그럼 요것이 요 원래 방정식의 근이냐? Y2 프라임 빼기 4Y는 사인 EX의 근이냐라고 그런다면은 뭐 근입니다. 요거는 그냥 어떻게 돼요? 요거 두번 미분하고, 그리고 요거 그대로 여기 대입해주면, 그냥 여기 대입해주면은 대입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제가 또 있어요. 예제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가 뭐냐? 또 예제. y2 프라임 빼기 4, y 프라임 빼기 4, y는 코사인 ex의 특수해를 찾아보라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 두 번째 예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해볼게요. 자, 요것은 그러면은 d제곱 빼기 4, d 빼기 4 맞나? 는 코사인 y 코사인 ex다 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특수적분 y는 그럼 뭐가 되냐? d제곱 빼기 4, d 빼기 4분의 1의 코사인 ex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보면은 d제곱은 여기 있죠. 아, 이거 빨간 다른 색깔로 할까요? 자, 노란색으로 해볼까 이번엔? d제곱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d제곱에 관한 항이 아니라는 거야. d제곱에 관한 항이 아니고 그냥 d의 1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d의 1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FD제곱에 코사인 AX가 뭐라 그랬죠? 요거는 F-A제곱에 코사인 AX라 그랬잖아요. 요식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D제곱에 관한 게 아니라 D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요거를 못 쓴데 한번 그래도 써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한번 그래도 써볼까? D제곱 부분에만, 그죠? D제곱 부분에만 우리가 한번 그 용감하게 마이너스 a제곱을 대입해보고 d는 한번 남겨둬볼까? 뭔진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왜냐면은 나중에
해보고 나서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편하지 그지? 생각하는 방식이 미방이라서 그랬어요. 미방이라서 내가 미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자 이게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다 이번에도 a가 2니까 그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d 빼기 4분의 1의 코사인 2x가 되더라.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4d 빼기 8이야? 맞나? 마이너스 4d 빼기 8이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4d 빼기 8은 마이너스 4 묶고 되면은 d 플러스인가요? 그죠? d 플러스이죠. 자 마이너스 4분의 1 묶어내고 d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2x다 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또 d 플러스 2가 남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뭐2 빼기 마이너스 d분의 1이니까 요거를 무한등비급수로 전개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 미분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코사인은 아무리 미분해도 0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x3승 플러스 x다라고 했으면은 무한등비급수를 대입해주면은 d4승부터 0 되니까 그죠? d4승부터 이거 전개하면 0 되니까 유항정식을 풀수 있겠죠. 특수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코사인의 x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자, 조금 더 머리를 써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d 플러스 2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d 빼기 2를 곱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d 빼기 2 코사인 2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이거 어떻게 되죠? 그 합차니까 d제곱 빼기 4가 되겠죠. d제곱 빼기 4분의 d 빼기 2 코사인 2x. 자 그런데 그럼 뭐 분자는 그렇다 치고 분모는 d제곱에 관한 항이 나왔죠. 근데 아까 우리가 d가 있어도 분자에 d가 있지만은 d가 있어도 한번 그냥 d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겠네. 요거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분의 1 30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그죠? d 빼기 2분의 d 빼기 2에 대해서 코사인 2x 이건 전개해주면 되지. d 코사인 2x 뭐죠? 2 마이너스 2 사인 2x가 되겠죠. 전부 2분한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2x니까 사실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밖으로 내주면은 마이너스 16분의 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2x가 되더라라는 되게 신기해 보이는 결과를 얻습니다. 마이너스 16분의 사인 2x 더하기 코사인 2x다라고 이걸 구할 수 있죠. 내 계산이 틀리진 않았나? 아, 이건 맞네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 되게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 방정식을 풀어서 요게 이제 특수에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특수일까라고 한번 결론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진짜 특수일 것이냐? 진짜 이게 특수이냐? 이 방정식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뭐 y2 프라임 구하고 4 y 프라임 구하고 y하고 구해가지고 뭐다 대입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결과 코사인 2x하고 같은지 보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계산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굳이 이걸 다좀 더럽잖아요. 그죠? 계산이. 그러니까 하진 않겠는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방식은 요 식이 쪽이죠. 요 식은 우리가 요 증명한 2-8의 요 식은 굳이 d제곱만 있는 식이 아니더라도 색깔을 노란색 같지 않고 굳이 d제곱만 딱딱 있는 식이 아니더라도요 뭐 d 같은 요런 식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뭐 d3승 정도도 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그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조작과 변형을 통해서 d제곱에 관한 것들을 최대한 날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분자로 d를 올려 보내가지고 그 코사인 ax나 사인 ax를 몇번 미분해주면 적당히 아마 우리가 방정식들을
손쉽게 풀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경수 변환법 쓰는 것보다는 손쉽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2-8번을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요 방정식 요 식을 기억 못 하시겠지만 뭐 미방 자주 푸는 분들은 뭐 기억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이거를 봤던 적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책을 뒤져 보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요렇게 방정식을 풀어야 될때 니들 석사 논문이나 그런 거쓸때 있잖아요. 학사 논문이나 이런 거쓸때 방정식을 풀어야 될때 손쉽게 방정식을 손쉽게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더라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2-8번입니다. 사인 AX나 코사인 AX 형태, 사인이나 코사인 1승 형태가 나올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2-8번.